형도 경사가 경사라고 평소에 생각을 못했어. 졸라 힘들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지체이급 장애인 윤미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휠체어를 처음 타보는 김태용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함께 휠체어를 타고 센텀시티와 서면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. 잘 하실 수 있죠? 중간에 차 안 타요? 네, 그런 거 안 타요. 출발합시다. 가요? 네, 가요. 누나 같이 가! 어씨, 이거 왜 이래. 아니, 왜 시작부터 차이가 나? 내가 역전한다, 이번에. 와, 졸라 힘들어요. 뭐라고? 알았어. 아, 왜 자꾸 여기로 가지? 와, 이런 길 진짜 힘들다. 와, 난 이 정도 경사가 경사라고 평소에 생각을 못했어. 컨벤션홀 들어가시죠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대리석장. 점점 말이 없어진다. 왜 건물 왜 이렇게 큰 거야? 한 바퀴 돌아야 제주 건너편에도 건물이 있는데. 아, 거기도 갈 거야? 어쩔까? 가위바위보. 밖으로 다니니까 진짜 이게 계속 인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놓은데도 각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뒤집어진 것 같이 그런 데도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웬만하면 건물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다니거나 지하도로 다니지. 백숙도 돌아보니까 어떤데? 힘들어 그냥. 힘들어. 그래도 여기가 다니기가 나을 건데? 아니야, 힘들어. 아니면 쇼핑하러 백화점을 가면 더 편할 수 있고. 아무튼 백스코는 힘듭니다. 근데 여기가 제일 편하대요. 오, 바닥 따라 느낌이 확 달라. 여러분, 대리석 짱입니다. 대리석이 짱이에요. 네. 오, 방금 부드러웠어. 코너링이 부드러웠어. 어? 여기로 가보자. 예쁜 거 누나 보러 가. 그냥 이거 온다고. 피팅룸인데 턱이 있어가지고 진입이 안 돼. 누가 받쳐줘야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. 이것도 좀 그렇고. 진입. 휠체어를 타고 그 센텀시티 백화점에 와봤는데 탈의실이 턱이 있고 좁아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. 거의 근데 대부분이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탈의실에 들어가지나 이렇게 묻는 휠체어 장애인분이 되게 많아. 바지 같은 거는? 이건 바지 같은 거는 휠체어가 좁으니까 여기서 입고 벗고 하기가 힘드니까 거의 바지 같은 건 착용해본다는 생각을 안 하지. 백화점 담당자님들 좀 반영 좀 해주세요. 누나 이제 어디로 어디 갈 거야? 네가 기대하고 있는 지하철. 택시 타자. 아니, 창고를 기다리는 게 더 오래 걸린다. 지하철 타고 서면으로. 서면? 응. 서면. 오케이. 갑시다. 갑시다.